우리가 이제 그 상원, 중원, 하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상원, 중원, 하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상원이 60년, 중원이 60년, 하원이 60년에서 한 주기를 180년으로 봐요. 그럼 지금 어디가 사냐? 지금 우리는 다 중원갑자에 태어났고 1984년 이후는 하원갑자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구성학의 본명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상원, 중원, 하원은 한 절기가 15일이죠. 15일인데 5일씩 합하면은 15일이죠. 그래서 한 절기마다가 상원, 중원, 하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우리가 1년이 360일로 딱 잘려진다면은 역학하고 날짜하고 딱 들어맞아요. 그런데 1년은 365일, 5일이라는 숫자가 더 늘어요. 5일 5시간 48분 46초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9년에 7번씩 윤달을 둔다고. 그럼 양력을 계산하면 윤달이 필요 없지 않소? 그래서 저 바빌로니아 문명에도 양력과 음력을 공존해 쓰는데 음력을 농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농사역을 음력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륙지방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4월 달에 가면은 신나락을 모판에 뿌려요. 그런데 이 음력으로 보는 것은 달과 지구의 인력 차이 때문에 물이 빠져나갈 때 씨앗을 뿌리면은 위에다 뿌리면 물속으로 다 가라앉는데 물이 들어올 때 신나락을 뿌리면은 땅에 가라앉자고 위에서 둥둥 떠버려요. 그래서 신나락 뿌리는 시간도 그 물이 들어올 때냐 나갈 때를 맞춰가지고 신나락을 뿌리기도 하고 바닷가에 가면은 굴을 따라갈 때도 물이 나갔을 때 굴을 따는 거지 물이 들어왔을 때는 굴을 못 따잖아요. 또 어부들이 조금이나 조금 다음 날 무시라고 해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으면 어부들도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고 나가야 고기를 잡지. 물이 움직여야만. 자, 그러면 상원, 중원, 하원을 이게 5일씩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좌우묘유, 진술, 중미, 인신사에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천간에 갑과 기가 있는데 갑기 좌우묘유가 되면은 상원이요. 좌우묘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냐면은 갑자에서 5일, 갑오에서 5일, 기묘에서 5일, 기유에서 5일을 이거를 상원 중원 이걸 전부 상원으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그다음에 갑기 인신사에는 중원이다. 그럼 여기 갑인과 갑신은 중원이고 기사와 기해 5일씩은 이것이 중원에 속한다. 그 다음에 진술충미가 있다. 진술충미가 있는데 이 진술충미도 갑진순과 갑술지, 갑술일 또 기축일과 기미일식 5일 동안에는 하원이라고 한다. 이거를 우리가 인간이 어디다 써먹느냐 하면은 상원일 날 부부싸움을 했죠. 그럼 그 5일 동안 아무리 화합을 해도 화합이 안 돼. 그 5일이 지나야만 되지. 5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기가 같이 흐르는데 관상에도 5일을 기점으로 해서 상이 바뀌어요. 얼굴이. 색상이 바뀐다. 그 5일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상원, 중원, 요거를 상원이라고 하고, 요걸 중원이라고 하고, 요거를, 자, 중원이라고 하고, 요거를 하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래서 상원국이냐, 중원국이냐, 하원국이냐 하는 얘기가 그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그렇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돼. 이거는 푹 자는데 큰 피로는 안 느껴요.